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해?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묶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꼬리공탕. 이거 뭔지 아세요? 이 네. 포즈가 뭔지? 네. 안드레 김 패션쇼에 항상 피날레는 아...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아... 잘 나가는 꼭 그렇지, 모델들이 그렇지. 아니더라도 야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이가 많은데 생각보다? 맞습니다. 91년생이 이걸 알 리가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태교를 TV를 오지게 보셨어요. 아하. 오늘도 앙드레 김 피날레 포즈처럼 정말 멋진 정보들, 멋진 지식들, 상식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전에 네. 숲세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숲이나 공원이 가깝다, 집에서 그러면 숲세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맥세권, 맥세권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또 뭐 치세권도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치세권, 치킨 배달이 되는 곳. 예. 그 숲세권이란 말은 일단 숲이나 푸른 색깔,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아무래도 숲세권이란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워낙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니까 네.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숲세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다음번에 올 때 이제 좀 초록색 옷이라도 좀 입고 올까요? 오늘 바지 완전 숲세권인데? 맞습니다. 오늘 이야, 제가 효과가 바지. 좋거든요. 초록색 입고 오면은 좋다 좋다. 리얼 숲세권. 눈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예. 우리는 이제 저기 꽃세권. 말이 좀 이상한데 네, 꼬리공장 세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늘 가까이 다가갈 거예요.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색종이, 크레파스, 그린물감, 색연필, 마킹펜, 분필, 샤프, 연필심 등 문구류 산업표준 7종에 쓰이는 색 이름을 알기 쉬운 표준색 이름으로 개정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색 이름 변경에서 흰색은 하양, 녹색은 초록, 풀색은 청포도색으로 개정됐는데요. 그렇다면 크롬 노랑색은 색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상아색. 맞았어? 아니 무슨 색이죠? 정답 울릉도 호박엿색. 하신 것 같은데 정답 호박색. 그러니까 청포도처럼 사물에 대한 예식처럼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색깔을 봤을 때 뭐가 떠올려지죠? 체다 치즈. 치즈색? 네. 체다 치즈색? 그치. 청포도색처럼 조금 저거 보고 떠올리는 색을 떠올리는 물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겠네요. 카레색 아니냐? 카레색?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정답 카레색. 정답 바나나색.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주셨어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뭐라? 아 알겠다. 아 정답 바나나색. 야 이름 청포도색 바나나색 귀엽다. 너무 귀엽다. 첫 번째 문제 몸풀기라고 생각할게요. 두 네. 번째 문제부터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IT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수익의 대부분을 트래픽을 통해 올린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중 글로벌 IT 기업 4개사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 아세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네. 플랫폼이면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페이스북. 플랫폼이 또 뭐 있지? 페이스북. 구글. 네 개 중에 한 개의 기업만 말씀해 주세요. 맞춰볼게요 한번. 구글. 페이스북. 그래. 페이스북 해프가 들어가. 그게 몇 번째 들어가는지 말. 더 이상 안 물어봐. 더 이상 몇 번째 들어. 첫 번째 그렇지. F 아 F A T I. 파티. G 아 F A G A. 아, FAAG 파그. 우버요, 우버요. 파구, 파구. 파우그. FA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G가 들어가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G인데. 맞습니다. 다 왔는데. 아, 마지막에. 우리 다 말했는데. 네. 세 번째 게 조금. 좀 이상한 거구나. FACG. 편리한.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씩 다 해서 맞추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기업을 최소한 알고 맞추고 싶은 거야. 맞습니다. 공룡경제 때 이 기업이 몇 번 나왔어?
같이 이렇게. 야야야야 공유경제 때 강의한 거 있어. 아 FANG입니다. 팡 넷플릭스. 야야야야야 공유경제 여기 나왔잖아.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약돌자를 따서 만든 이번은 아직 상장이 안 됐다고 합니다. 구독경제 넷플릭스. 그래서 맞아 이 팡이었어 팡.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기를 아마존인데 애플이라고 써가지고 애플로 몰리게끔 막 했지. 헷갈리게끔 당연히 애플이겠거니 싶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외우자 우리.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오케이. 다음을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다는 뜻으로 회자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회자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너 한자 잘하잖아. 네. 입구자 안에 입구자 들어가면 돌회 맞습니까? 돌다 할 때 회, 글자 할 때 자. 어! 깜짝 놀라. 생선회일 수도 있다 의외로? 그럴 리는 없겠지? 생선회의 아들자. 생선회 맞아? 생선회 할 때 회 맞아요? 말도 안 돼. 야! 네가 좋아하는 생선인데 살아있는 거 회. 살아있는 자가 뭐야 자. 입에 회자됐다는 거는 입에 계속 머금고 있다는 거야. 네. 회가 맛있어서 네. 자. 씹다. 씹을 자. 씹을 자? 자작 운동할 때. 아 저작이구나 그거는. 회가 막 아 회도 오르내리고 또 다른 음식인가 봐. 자 회랑 먹을 때 맛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음식 두 개가 되는 거야. 회자야 회자. 고기 회랑 고기. 정답 회랑 고기. 와 신기하다. 자는 그럼 어떤 자예요? 구울자? 구울자? 구울자란 말이 또 있구나. 생선과 고기 맛있는 거 회자. 와, 이야.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려도 아버지도 재밌어 하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벌릴 수는 119, 차는 네. 65일때 버는 수는 몇일까요? 잠시만요. 무슨 수요? 벌린다는 건 119를 뺀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차 뺐을 때 답이 65란 말이야. 그럼 110 더는 수? 야. 덜리는 게 뭐 있는데 여기서 덜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는 게 X입니다. X 미지수 X. X 빼기 119는 65. 그래서 따라서 X는 이거 두 개 더한 거. 아니지. 119가 덜리니까 그 좀 더 앞인 거지. 덜릴 수가 덜어질 수란 얘기야. 119 네, 더하기 저부터 일단 먼저 갈게요. 네. 내가 뭐라 그랬지? 119 빼기 X는 65. 그래서 정답 더는 수는 아 이거다. 바보. 와! 아 나 진짜 바보야. 아 선수가 틀렸어 이거. 쪽팔려. 야 이게 되게 어떤 문과와 이과의 콜라보레이션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또 퀴즈 내볼게. 네. 덜릴 수가 130이야. 네. 차가 98이야. 더는 네. 수는? 32. 와 그렇지. 나도 한번 문제 내줘. 네 알겠습니다. 덜릴 수는 98입니다. 차는 62입니다. 36. 정답입니다. 아 좋다. 나또 가볼게. 덜릴 수가 초등학교 2학년이다. 네. 마지막 문제 시간 재고 풀자. 타임워치 하면서 풀자. 네. 3분 안에 맞추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강의 직전에 모든 스태프들 음료수 쏘겠습니다. 와. 시원하게. 근데 우리가 3분 안에 맞추면 우리 두 명만 아이스크림 다 주세요. 이동우 대표님까지. 오케이? 문제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마신 니콜라스 탈레브가 2007년 동명의 저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후 경제 분야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고로 이미 위험 요인들이 빠르게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관과하는 위험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30분 가겠습니다. 정답! 네온스완. 정답! 화이트 스완. 스완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그 저거야. 이게 평상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블랙스완은 아주 돌연변이잖아. 이게 맞습니다. 백조가 까맣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네. 늘 일어나는 일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야, 이게. 계속 예견되는 상황. 정답. 화이트 스완. 아니었어요? 스완이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간다 싶죠. 죄송합니다. 야야야, 30초 지났어, 지금. 이게 굉장히 그냥 늘 안전 불감증 같은 거야, 지금 이게. 드렁크 타이거. 블랙스완. 육식 동물이에요? 아니 아니야. 수완 같은 애야. 수완 같은 애잖아요. 새야. 조류는 맞죠? 조류 아니래? 조류 아니고. 네발 동물이에요? 네발 동물이구나. 색깔 대하기 동물입니다. 스트라이프 지브라. 정답. 레드 홀스. 레드 카우. 언제나 블랙인 애들 누구야? 블랙. 블랙 팬서. 블랙. 한 3분 내내 했는데 지금 1분 남았는데? 1분 남았는데. 아, 붉은매. 붉은매. 검은 양. 코끼리야. 코끼리. 코끼리 아니래요. 사람보다 크다고? 붉은 양. 사람보다 크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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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늑대. 검은 늑대. 사자. 호랑이. 코끼리. 소. 돼지. 어? 7. 6. 어? 문상훈. 문상훈. 아! 코뿔소네. 회색 코뿔소. 아, 진짜. 상실하면 굉장합니다. 수능 안 본다, 다시. 1, 2, 3, 4, 5, 6, 7, 8, 9. 좌절감이 정말. 코뿔소는 몸집이 커서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부인해버리는 것을 하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말 듣고서 예전에 문제 냈던 기억이 나요. 알면서도 어찌할 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왜 나는 매번 문제만 내고 기억을 못하지, 정답을? 근데 그게 올바른 출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래? 네. 계속 코뿔소. 상실감이 너무 크다. 좌절감이. 혹시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카카오톡 국내 이용자는 2017년 기준 4,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한국에서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된 카카오톡. 이와 함께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말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플랫폼 하는 것에 비해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플랫폼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기차역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전적 의미의 플랫폼은 사람들이 기차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든 장소입니다. 부획된 땅이란 뜻의 플랫과 형태란 의미의 폼이 합성된 말로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되면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거죠. 사전적인 뜻을 이해했다면 광의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의 진정한 의미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강장은 기차나 지하철, 버스 등을 타려는 승객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교통편을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 승강장에는 잡지나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매점이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장 주변으로 이용객을 위한 크고 작은 상점들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교통수단과 승객을 만나게 했던 공간인 승강장이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각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플랫폼들은 다양한 그리고 독자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로부터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와 그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려는 광고주들을 연결하는 구글은 검색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고
온라인상에서 지인들과 편리하게 소통하려는 사용자들에게 광고하거나 앱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탄생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여행 준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숙소를 찾기 쉽게 해주면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숙소로 제공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고요. 우버 역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기 위한 사용자들을 연결해줬죠. 구글과 페이스북, 에어비앤비나 우버 등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들은 다양하지만 그들만의 독자적인 연결성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온 것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처럼 플랫폼의 역할과 가치도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자가 아닐까 싶네요.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원하게 한 잔 건배 한번 하시죠. 아, 예. 아, 저희가 쏘는 겁니다. 아, 쏘는 거예요. 예. 예. 괜히 쓸데없이 우리 4분을 걸어가지고. 4분이 4보다 굉장히 잘 씁니다. 아, 본전도 못 찾고. 아이고. 오늘도 이제 시원한 이 음료만큼이나 시원한 지식들을 쌓아가고 싶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자, 오늘 그 앞에서도 질문에서 다루어진 것 같은데 플랫폼입니다, 오늘. 플랫폼. 예. 우리가 또 팡. 맞습니다. 이것도 금방 또 맞췄잖아요, 네. 바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렇죠. 자,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청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랑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요즘 이제 20대라고 보면은 네. 플랫폼 굉장히 익숙한. 왜냐면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메일을 만들었을 거고, 웹사이트 들어갔을 거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넷플릭스 같은 거는 대부분 다 보시기 때문에 대표님 만만치 않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사실 보면 친숙도는 우리 요즘 친구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넷플릭스는 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플랫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외부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예. 그렇죠. 그러면 사례를 들어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왜냐하면 숙박 장소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숙박하려고 하는 고객들. 그죠? 그다음 우버. 우버. 그렇죠. 운전자와 탑승객. 그렇죠. 알리바바.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어떤 컨텐츠도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플랫폼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만 갖고 있는 회사를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튜브. 유튜브. 완전한 플랫폼이죠. 그렇죠. 유튜브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유튜브의 수익은 광고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존의 경제학 모델이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우리가 이제 첫 회부터 계속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런 경제를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급이 주도하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플랫폼은 달라요. 플랫폼은 규모의 수요 경제라고 불러요. 규모의 수요, 수요 경제. 수요마다 하는 건가요? 아, 예,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수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요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갈까요? 안 친하게 지내요. 자, 그 다음에 플랫폼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또 다른 측면을 하나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우버와 위키피디아와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해하는 게 쉬워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본력? 아니죠. 그거는 좀 큰 다음에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사례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죠. 예.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생긴 회사들이잖아요. 아... 그죠? 그전에는 이 회사들은 존재하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할 그러면 있을 수도 없었죠. 입장을 한번 바꿔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회사들을 만든 회사가
모회사 중에 혹시 거대한 기업이 있었던가요?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없죠. 네. 예를 들면 뭐 어느 거대한 제조회사가 에어비앤비를 만들었다거나, 아니죠. 뭐 유통회사 제조회사가 뭐 알리바바를 만들고 뭐 페이스북을 만들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생적으로 생겨났지만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겨났고, 그다음에 기업의 역사가 짧잖아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회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완전 대기업이에요. 근데 대기업인데 갑자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래. 할 수 있을까요? 못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기업의 역사에는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아서.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우버나 알리바바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례들을 갖고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가 있고 정보값을 디지털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과 아이템에 따라서는 상호작용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상호작용의 규칙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만약에 태진 씨가 만약에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을 한 300명 정도를 알 수 있고 네. 방송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오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양쪽이 다 하는 거니까. 연결이 되면.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예.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거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연결해주고 중간에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예. 예. 근데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든 회사들이 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 대기업이 돼버렸잖아요. 네. 우리는 아, 대기업만 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예. 점점 더 커지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뭐 말씀해 주신 기업들을 대기업에서 관심을 전혀 안 갖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져요. 인수도 생각을 할 테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인수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플랫폼이 완전히 커버린 상태라면 인수 금액이 너무나 높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 페이스북에 인수될 때 예. 천 몇백억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직원이 13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와. 예. 이미 볼륨이 키워진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플랫폼을 우리가 사실 생소해요. 사실 이게 네. 양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규모의 수요 경제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 생소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 플랫폼 안에서 놀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즐기고 있는 생활을 보게 되면 유튜브가 만든 콘텐츠를 우리가 소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우리는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어느 방송국이 그걸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컨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네. 못 따라가거든요. 위키피디아의 속도도 못 따라가게 돼요. 따라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 속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든 사례는 네.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는 없는 것 같다. 아, 물론 최근에는 뭐 나이키하고 언더아머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뛰어들기는 했는데 딱히 기대도 안 돼요. 사실은 대기업이 그렇게 예,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기대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조직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주 역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에 투고라고 했나? 그러니까 헬스장을 투고라는 그 어플에서 구매를 하면은 보여주면은 어느 헬스장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근데 제 지인 중 한 명이 내일 서비스 받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플에다가 구매를 하고 이용권을 하면은 그 가맹점을 가서 하는 서비스를 어디에 2억에 팔았다고.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 사례가 되겠죠. 그건 플랫폼 비즈니스가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 취준생들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이런 걸 구상하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예, 그거를 하려면 예. 책을 일단 많이 봐야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사물의 본질, 이 현상의 본질을 네.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상훈 씨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오늘 문제 지난주 엄청 예술이에요. 그래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애플은 플랫폼 비즈니스인가요 아닌가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가 사실은 거대하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플랫폼이 맞죠. 네, 맞습니다. 앱스토어는 사실 그쪽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따라서 애플의 일부분은 사실은 제조 기능을 제외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섞여 있네요. 제조랑 예, 섞여 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해할 때는 야, 이 회사는 무조건 다 플랫폼 비즈니스고 여긴 다 제조 회사고 여기는 뭐 4차 산업혁명이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이 섞여 있기는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이 회사들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아마 에어비앤비 호텔이 따로 생겨나지 않을까요? 에어비앤비 전용 호텔. 전용 호텔. 호텔이 충분히 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세상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무언가를 우리가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콘텐츠가 그렇게 없다면 많지 않다면 우리가 이용할 이유가 그쵸. 없는 게가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편하고 좋으나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또 하나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뉘앙스와 비슷한데 승자 독식 구조예요. 아, 승자 독식. 예. 거의 1등이 아니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유튜브의 2등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세컨드 유튜브, 우리 못 들어봤잖아요. 에어비앤비 말고 또 다른 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예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고, 단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단 하나만. 플랫폼 비즈니스. 예. 그러니까 이 정의가 뭔지도 모른 채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버리는 것들인데 맞아요.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또 미래 전망까지 해보니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더 재밌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죠.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렇죠. 예. 근데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런 비즈니스의 개념을 네. 복잡하지 않게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면접 갔었을 때 뭐 자네는 우리 회사에 비즈니스를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나라고 할 때 뭐 플랫폼 비즈니스를 언급을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기업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시작을 하면 굉장히 멋진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 하나 차리고 싶다. 맞습니다. 우리 연구해 보자.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센스로 할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일 중에 해왔던 일들에 그 답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컨텐츠를 모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연구해 봅시다. 좋습니다. 저 연구해서 백만장자 됩시다. 맞습니다. 이동우 대표님을 고문 자리에 앉혀 누구? 아 그렇죠. 예. 문상우 CEO. 형이 영업 뛸게 처음에. 감사합니다. 수익은 두 가져가. 오. 내가 90일을 가져갈게.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